4년치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한 국내 조선사들이 올해를 턴어라운드 원년으로 삼고 내년에 더욱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한화오션은 적자폭을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일 FN가이드에 따르면 컨센서스 추정 기관수 3곳 이상이 예상한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실적은 매출 21조 2820억 원, 영업이익 3019억 원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봤습니다. 증권가에선 내년에도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24년 실적으로 전년 대비 18.67% 증가한 25조 2544억 원의 매출과 312.96% 오른 1조 246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는 7년 만에 영업이익 3천억 원 고지를 돌파하고 내년에는 3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영업이익 2조 1249억 원을 올리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실적 상승세가 뚜렷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실적으로 전년 대비 32.53% 증가한 매출 7조 8,787억 원과 영업이익 2,358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뒤 적자 탈출에 성공하는 셈입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24년 실적으로 매출 9조 7,165억 원, 영업이익 4,693억 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올해 대비 23.33%, 99.03% 오른 수치입니다. 올 3분기에 흑자를 기록, 2020년 4분기 이후 적자 탈출에 성공한 한화오션은 상반기 실적 여파로 인해 올해까지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나마 위안은 전년 대비 적자폭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화오션은 올해 전년 대비 52.83% 증가한 7조 4,278억 원의 매출과 1,08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영업적자는 지난해 1조 6,136억 원 수준에서 1,000억 원대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적으로 매출 9조 5,180억 원, 영업이익 3,964억 원을 올린 뒤 2025년엔 매출 10조 원 돌파와 영업이익 6,566억 원을 달성하는 등 질적 성장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기업들은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주요 선사들의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높을 수 있는 만큼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와 중국, 일본 등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친환경 선박을 앞세워 장기적인 성장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선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원유 탱커 발주 사이클이 시작됐고 액화천연가스 운반선도 견조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며 컨테이너선 발주 감소로 전체 수주 규모는 줄어들 수 있지만 양호한 수준의 수주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두 척을 총 3,108억 원에 수주했다고 26일 공시했습니다. 선박들은 오는 2027년 6월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전망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은 올해 현재까지 총 28척 68억 불 규모 신조선을 수주, 연간 목표 95억 불의 72%를 달성했습니다. 암모니아는 탄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 연소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연료로서 탄소 저감이 가능한 대안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암모니아 수요를 촉진해 해상 운송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암모니아 운반선의 발주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화오션이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섭니다. 글로벌 안보 수요 대응을 위한 첨단 기술과 해외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화오션은 최근 북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월초 캐나다의 유일 잠수함 전문 포럼인 딥 글로 포럼 2023에 참석, 현지네계 기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한 총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앞서 9월 말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 한화오션 미국 홀딩 컴퍼니 설립권을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해 군함, 특수선 등 사업 비중을 늘려 해당 부문 매출을 올해 8,500억 원에서 2조 9천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한화오션은 이미 북미 함정시장 진출차 현지 조선사를 매입한다는 의사를 비쳤었습니다. 강중규 한화오션 중앙연구원장은 9월 한화오션 시흥할 R&D센터를 찾은 기자들과 만나 해외 조선소를 유치하는 비용도 최근 발표한 방산부문 투자액 9천억 원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쉬비아드 인수를 위한 7사단을 파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필리 쉬비아드는 상선과 더불어 군을 포함한 정부로부터 선박을 수주하거나 이들이 운용하는 선박의 정비 보수 등이 핵심 사업 영역입니다. 폴란드에서도 잠수함 수출을 염두에 둔 홍보 활동을 펼치며 잠재 고객들과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현지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폴란드 해군 잠수함 현대화 사업인 ORK 사업 참여를 위한 한화오션데이 행사를 개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등 차별화된 억제력을 갖춘 장보고 3 잠수함이 폴란드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임을 내세웠습니다. ORK 사업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해군에서 운용할 잠수함 2-3척을 새로 도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화오션은 현재 이 사업에서 잠수함 수출 분야의 전통강호로 손꼽히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오션은 필리핀 측 군 관계자와도 접촉해 잠수함 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현지에서 잠수함 수출을 위한 기술력 홍보 역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컨테이너 선대 증가율이 7.8%로 전년 4.0% 대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팬데믹 시기 대거 발주된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며 금년 컨테이너선 인도량은 217만 TEU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오는 2024년에도 256만 TEU 인도가 이루어지며 공급을 지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체 시황은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시황 호조로 지난 2년 동안 해체 시장이 잠정 중단되었으나 2023년 시황 하락 전환과 함께 폐선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연간 해체량은 14.9만 TEU에 그치며 공급 조절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 주요 해체국의 경제 상황 및 선박 해체 관련 친환경 규제, ESG 경영 확산 등 요소가 노후선 해체를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전체 선대 규모는 약 200만 TEU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신조선 발주까지 지속되며 공급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시황 부진으로 선사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지난 2년 동안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친환경 전환에 대비한 신조선 발주가 지속되어 발주 잔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2023년 1월에서 10월 기간 조선업계 컨테이너선 수주량은 191척, 177만 TEU로 현존 선대 대비 발주 잔량 비중이 무려 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9월까지 월 평균 17만 TEU 발주가 이루어졌으나 10월 들어 단 2척, 2500 TEU에 그치며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컨테이너선 발주량의 64%는 친환경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메탄올 추진선이 75%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형 선박의 비중도 높아지며 원양 항로 공급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계 컨테이너선 수주 잔량 745만 TEU 중 1만 TEU 이상급 대형선 비중이 74%에 육박합니다. 이 선박들은 2026년까지 꾸준히 인도되어 전항로에 걸쳐 공급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초대형 컨테이너선 100여 등척 중 125척이 유럽 항로에 투입된 가운데 대형선들은 수심 및 항만 설비 영향으로 유럽 항로에 우선 투입됨에 따라 공급 조절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향으로 중소형 선박의 타항로 전환 배치가 증가하며 연근해 중 단거리 항로에서도 공급 압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상승률은 3.8%로 예상됨에 반해 선봉량 상승률은 7.7%에 달해 매년에도 낮은 수준의 운임이 전망됩니다. SK증권은 운임이 당분간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사들의 겨울나기는 이미 시작됐으며 AP 멀러 머스크는 최근 약 1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컨테이너선 대규모 발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